만들려고 하는데 맛있는 하체 더 시원하게 한번 먹어볼까? 와 시작! 이렇게 과일을 막 또 여러 개 놓으니까 또 멋지지? 멋지다. 어 근데 수박을 좀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 수박은 내가 격파를 할게요. 어 현대사에 칼을 쓸게요. 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어떡하지? 격파하기에도 칼 쓰기. 원래 어쩔 수 없이 칼을 써야 되겠지만 친구들 위험하니까 이것을 만들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렇게 오 어린 친구들은 꼭 어른들께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맞아요. 만들어요. 네. 라라라라라. 오 좋다. 어 맞아 친구들 이렇게 빨간 수박을 고르는 방법 혹시 친구들 알고 있어? 알아? 모르겠어. 혹시 이거 아니에요? 뭐? 똑똑똑똑. 야, 똑똑똑 하면 수박이 아프대, 넘든대. 아. 그래서 똑똑똑으로는 알 수가 없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건 진짜 팁이다, 친구들. 여기 뒤에를 보면, 여기 꼬다리 있지. 어. 이 꼬다리가, 똑꼬가, 아, 아니요? 이 꼬다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빨간 수박을. 오! 자, 여기 봐봐. 여기. 어. 꼬다리가 조그맣지? 이렇게 모아야 된대. 이거 어? 먹는 거야? 어 그래 아빠 언니 한번 보여줘. 어 자 먹방 시작. 우와 맛있겠다. 부럽지? 부럽다. 그래 아, 좋아. 싶어. 좋아. 우리 수리수리 독수리 언니에게도 수박을 잘라주겠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어. 커튼 언니 우리가 이렇게 다 먹다가 다 먹겠어요. 빨리 화채를 만들어봐요. 아 맞다 화채 만들 그랬지 우리. 그런데 아유, 이거 어떻게 자를 거야 수박? 나는 화채니까 그냥 이걸로 퍼서 넣으면 안 돼요? 어? 그거 괜찮아. 어, 우리 친구들은 좀 위험하니까. 맞아, 칼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푸면 어.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따로 풀래. 어. 어, 자 와. 이제부터 이거 푸는 거 시작! 이거 봐 잘 안 쪄서 와. 겪지. 역시 앙팡언니는 손두구다. 어, 그러면 어. 나는 키위를 잘라볼까요? 어. 맞아요 수리 언니. 수리 언니는 그러면 그냥 키위를 잘라볼게요. 어, 근데 수박 많이 먹으면 오줌 마려.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밤에 수박 먹고 자면 이불에 오줌 싸? 너? 나는 안 싸. 나는 안 싸는데. 어, 나도 안 싸. 너 더 유치원 때 쌌어 안 쌌어? 안 쌌는데? 어. 지도 많이 그렸는데. 근데 이렇게 수박을 떼다 보면 이 안에서 물이 생기거든? 친구들 여기 수박물 보이지? 어, 이 수박물을 여기다 이렇게 덜으면 더 달콤한 수박이 될 수 있어. 수박같이. 나 그거 키위를 한번 잘라볼게.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짠! 와 이거 먹는 사람 기분 되게 좋겠다. 야 여기 쓴 거. 짜잔! 이것도 이렇게 넣을까요? 어? 그러면 블루베리도 넣어야지. 한 통만 다 넣어야겠다. 자 우리 이렇게 과일을 넣은 여러 가지 과일을 넣은 하체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와 딸기 우유를 넣는데 오 왕방울이 미안해. M사 M사 거 사왔어. M사 미안해. 다음에 S사 거 사올게. 언니 괜찮아. 얼음도 넣어야 된다. 얼음 시원하게. 우와 국물을 조금 먹어보면 딸기 우유. 아니 수박 하체인데 딸기 우유 맛이 나네. 여기 블루베리 넣어.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연유를 넣어볼게. 팥빙수리 올라가는 오, 거야? 와 맞아 팥빙수리 올라가고. 자 우리 이렇게 달콤한 것을 조금 먹어볼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날 수박을 많이 먹으면 보충이 된대. 그래서 안 쓰러진대 밖에 지나가다가. 그래서 수박 많이 먹어야지. 친구들 여름에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 중에 하나인 수박을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 하나 둘 셋. 친구들 굉장히 달고 맛있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있다? 뭐게? 맞춰봐. 연유를 입에 꽉 짜. 아 연유보다 더 달은 것이 있어. 어? 꿀보다 더 단 것. 사탕이나 젤리? 사탕과 젤리보다 더 다른 거 있어. 초콜릿? 초콜릿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있어. 정말 달고 오묘한 정말 맛있는 이 수박 화채보다 더 단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친구들은 에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맛있어?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 그럼 성경책을 너 찢어먹는 거야? 찢어먹는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 안에서 와 너무 좋다. 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맛있는 달달한 하체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먹고 있을까? 언니는 너무 궁금해. 너는 어떻게 먹고 있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로 하는 것 같아. 매일매일 특히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오잖아. 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느껴져? 나는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달게 느껴져.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거? 궁금하면 물어보고 하는 거? 그렇지. 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구나. 맞아 맞아.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수박을 달달한 거를 많이 먹으면 이가 썩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보아도 이가 썩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많이 듣고 많이 많이 보면서 우리 친구들 달달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럼 우리 다음 주에